이번에는 한 10,000원짜리 무료 플러그인입니다. 필터인데 이게 무료 쿠폰을 쓰면은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8.26유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환율을 돌리면은 대략 11,000원 정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밑에를 쭉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d to Cart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바구니 창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쿠폰 코드라고 돼 있죠. 여기에다가 To be free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To be free, 그 다음에 Apply 쿠폰.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0유로, 그러니까 0원이 됐죠. 그래서 요거 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Proceed to Checkout.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개인정보를 넣는 건데요. 여기 이름하고 성 넣는 거고, 여기 컨츄리에 코리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KOREA 하면 노매치 파운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우스라고 쳐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사우스 치면은 다른 나라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재팬으로 하고요. 재팬에 요거 우편번호를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쓰려면은 구글에다가 재팬 집 코드를 검색을 하셔서 일본 우편번호 요 첫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눌러서 오면은 요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도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키타현을 누르면 여기 아키타현의 우편번호가 010-8570이에요. 그래서 요 7자리를 여기 개인정보에다 넣으시고 결제하면 됩니다. 전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실 때 여기 체크 버튼을 체크를 하고 플레이스 오더를 하시면은 요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하고 또 몇 퍼센트 할인이 되는 할인 쿠폰이 같이 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그걸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면은 요렇게 날라오고요. 여기에 윈도우와 맥용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옵니다. 이쪽에는 맥이죠. 저는 이제 이거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온 거고요. 이렇게 윈도우하고 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거 받으면 되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지금 제가 메모장으로 가려놓은 여기에 시리얼 넘버를 줍니다. 요 시리얼 넘버는 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시리얼 라이센스 키 잘 보관하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파일을 다운을 받고요. 압축을 풀면은 요렇게 두 개를 주고, 요 응용 프로그램 요거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요렇게 처음에 동의합니다 하시고 넥스트. 그 다음에 저는 VSD2로 64비트 돌리죠. 그래서 두 번째 것만 체크를 하고요. 넥스트. 여기다가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이메일에서 받았던 라이센스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필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컷오프를 줄 수가 있고, 이쪽에 디스토션, 그 다음에 이쪽에 게인, 볼륨이죠. 그 다음에 레조넌스, 필터에 먹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지 1, 2는 약간 강함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EQ가 꺾어지는 커브 그 양을 정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패스, 그러니까 필터가 걸릴 때 로우 패스니 하이 패스니 밴드 패스니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로우패스 많이 거니까 해보면,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를 걸면 거꾸로 되겠죠. 그 다음에 밴드패스. 그 다음에 밴드 REJ라고 되어 있는, 보통은 로우패스를 가장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디스토션을 올리면은 소리가 일그러지겠죠. 보통 여기다 이런 악기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808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보컬에다가 써가지고 좀 더 세게 만들면 좋겠죠. 그 다음에 레조넌스. 그 다음에 LFO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럼에다 한번 걸어보면 이 전체 양에 대한 그 믹스 양을 정하는 노브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네요. 이렇게 건 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본은 없애주고 이렇게 드럼을 좀 색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에도 한번 걸어보죠. 베이스는 약간 로우 패스 필터하고 디스토션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